자, 이 비디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저 예산으로 제품을 빨리 런칭을 해서 경험을 얻고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공의 기준은 손익분기점을 넘고 저희에게 어느 정도의 인쇄수입을 가져오는 제품을 런칭을 하는 겁니다. 교육과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제품 선정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제품 가능성이 높은 상품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 있는데, 아마존 성공은 제품 소싱에서 결정된다. 근데 이 말인즉 제품을 소싱을 잘 했다고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소싱을 잘못하면 분명 실패한다. 소싱을 잘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품 소싱을 잘 함으로써 첫 번째 실패는 피하자 이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은 넘버원 이미지로 보이는 차별화. 아마존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 제품의 퀄리티가 좋으면 성공한다. 좋은 상품을 런칭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손님들이 그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해서 리뷰를 많이 남겨주기 전까지는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매가 많이 일어나야 리뷰가 생길 것이고, 제품 후기가 생김으로써 또 다른 분들이, 아, 이 제품의 질이 정말 좋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더 많은 구매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리뷰가 없어요. 다른 제품들은 나의 제품보다 훨씬 퀄리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리뷰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벌써 리뷰에서 경쟁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리뷰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구매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광고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매하기 전부터 볼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퀄리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이미지는 볼수 있잖아요. 훨씬 뭐가 많네? 디자인이 좀 특별하네? 라고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제품이면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별화가 1번 이미지로 보여줄 수가 없는 제품이라면 비타민 같은 제품은 비타민에 무슨 어떤 인그리디언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첫 번째 이미지에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음 요소로 또 들어가자면 구성에 더 추가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한 제품은 젓가락이랑 포크를 팔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젓가락이랑 포크를 파는데 거기에다가 칼까지 같이 넣어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 포크, 칼까지 주는데 거기에 케이스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뭔가 더 추가가 될수 있다면 그 추가된 거는 1번 이미지의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더 저렴할 수 있는가? 제품 가격을 비교해봐서 내가 아,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팔수 있다면은 런칭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미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가?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건데, 그 제품을 찾고 있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발명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에 먼저 런칭을 하기보다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런 데 런칭을 하는 게더제 생각에는 맞다고 봅니다. 아마존은요, 다는 아니지만,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플랫폼이기라기보다는요,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치에 찾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샤퍼들을 위한 서치 보시면 됩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내가 서치를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을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하다가 갑자기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아, 이런 제품이 있었어? 그런 광고를 볼 때가 있어요. 아마존이랑 소셜미디어랑은 완전 다른 마케팅을 구현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존에는 이미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안 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경쟁사의 리뷰가 너무 많지는 않는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궁중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존 특히. 그래서 리뷰가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해요. 한 제품은 리뷰가 10개인데 다른 제품은 리뷰가 100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10이면 9명이 가격이 비싼다 하더라도 더 비싼 리뷰가 많은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또 만약에 100개 리뷰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 또 옆에는 1000개 리뷰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1000개 있는 리뷰 제품으로 손이 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런칭할 제품에 경쟁사들이 리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제품들은 내가 그 시장을 뚫고서 정말 이겨낼 자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리뷰가 많은 그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그젬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플먼트예요. 비타민이나 뭐 예를 들어 프로틴 파우더라든지. 그럼 이런 제품들은 런칭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이런 사진으로는 도저히 내 제품이 좋다는 거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은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은 런칭하기가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정말 제가 기가 막힌 디자이너를 고용해가지고 기가 막힌 이제 패키지를 디자인해서 뭐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나름 노력해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미지 하나로 사람들이 구매하진 않습니다. 내 몸에 바르거나 먹거나 이런 제품들은 사람들이 리뷰를 꼭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 인지도가 없는 제품을 사주는 거는 어렵게, 이런 화장품 제품도 저가로 런칭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화장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이 비디오의 목표가 저가로 쉽게 빨리 런칭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노트북이에요. 이거는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네, 반반입니다. 그냥 막 쓰는 노트북이라고 치면 남들은 뭐 10권에 똑같은 크기의 제품 10권을 20불에 파는데 나는 반도 안 되는 10불에 팔수 있다고 하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받아봐서 써보고 리뷰가 있지 않고서는 퀄리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품은 좀 반반이라고 제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제품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으로 더 추가해서 내 제품이 훨씬 더 표현될 수 있는가? 이 제품이 조금 더 비싼다고 쳐도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오른쪽 제품은 리뷰가 1000개예요. 왼쪽 제품은 리뷰가 10개예요. 어디에 손이 더갈것 같아요? 만약 같은 가격이라면은 별 가격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왼쪽에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으로 추가할 수 있고 이걸 또 1번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런칭하기에는 꽤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코코넛 오프너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그젬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아마존 페이지를 펴서 제품들끼리 비교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코넛 해머 제품인데 코코넛 망치, 코코넛 부실 때 쓰는 그런 망치입니다. 이 제품은 리뷰가 409개예요.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17불 59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손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게 리뷰가 좀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59전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망치랑 이거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만 주는데 이쪽은 이 판도 주잖아요. 저 판이 뭐 실제적으로 1불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59전이 비싼 게 맞죠. 근데 거기에 또 비교해서 또 아래 내려갔더니 이렇게 구성이 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세 개만 주는데 여기 보니까 한 4위로 훨씬 더 많이 주네요. 그럼 여기도 손을 갈 수가 있겠죠. 또 여기 갔더니 얘는 빨대를 두개 주는데 얘는 빨대를 세 개를 주고 뭔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좋고요. 보시면은 리뷰가 지금 코코넛 해머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어떤 거는 제품이 리뷰가 10개짜리가 올라오고 492개, 281개, 35개 뭐 리뷰가 없는 제품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런칭하기가 좀 수월해요. 이게 많은 리뷰들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비타민 C 세럼을 쳐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리뷰들이 86,970개예요. 이거는 39,000 800개. 리뷰들이 뭐, 1000개, 2000개는 쳐주지도 않아요. 여기는 막 몇만 개짜리 리뷰들이 이렇게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이 이 제품보다 좋다는 거를 알수 있나요? 이 패키지만으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소비자로서 알수 있는 거는 이거 리뷰 카운트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디오 광고도 있지만, 예, 이제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 쉽게 저가로 런칭하는 비디오의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거는 몇십만 불 있지 않고서는
최소 10만 불 정도 투자할 생각이 없으시면은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또 10만 불을 투자한다고 해서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런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메가 3 이런 제품도 어렵죠. 몇만 개씩 있는 리뷰가 있는 제품들이 있고 이 발을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여기 있는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이제 대기업이거나 이미 인지도를 많이 쌓아놓은 제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것도 저가로 런칭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꽤 좋은 제품을 한다고 해도 이런 이 정도의 경쟁사는 경쟁을 뚫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코코넛 해머나 코코넛 오프너 같은 제품들은 비교적 쉬울 수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파이는 크진 않습니다. 이런 서플먼트 시장보다는 틈새 시장이에요. 다음 비디오에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을 통해서 제품 소싱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